부산 신항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산책 후 팀장님이 오시네요. 하차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사장님도 깨워야 하니까. 형님! 얼른 일어나자. 하차를 가야죠. 얼른 일어나요. 네. 얼른 가죠. 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일단 들어가서 창구장한테 얘기해서. 드디어 하차지에 도착했습니다. 분주하게 리치스테이커가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제 저쪽에서 하차하고 사인 받아서 다시 사무실로 오라고 하셔서 이제 하차하러 가려고 합니다. 윙바디를 열어볼까요? 인도 첸나이 항으로 떠나는 13톤의 물품이 무사히 내려집니다. 물류센터장님이 검수를 꼼꼼히 진행합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 가서 또 하차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상차해서 또 올라가셔야 하니까 계속 반복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첫 번째도 안전, 그 다음 두 번째도 안전. 안전 운행이 최우선이죠. 오늘도 안전하게 임무 완료! 이번에 팀장님 같이 타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산다난하기도 했고 좀 뭔가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몰랐던 것도 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 또 차질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민톤만의 장점이 뭔가요? 상민톤의 장점은 일단 뭐 배차도 잘 해주시고 일단 저희들 위해서 복지에 되게 많이 힘을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민통 화이팅! 화이팅! 고생 많은데 화이팅!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상민통은 앞으로도 차주님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